너희 씨. 야! 빨리 와. 문 좀 깎아놔. 방송하는데 문을. 응. 응. 뛴 척 하지 말고. 아. 뛰어온 척 하지 말고. 와우! 달스는 라이브! 야, 뭐 펠리페 네. 이적설 썼어 또? 네, 펠리페 이적설. 어디로 이적합니까? 아, 모 구단입니다. 모 구단. 모 구단 어디? 예? 네? 모 구단입니다. 이미 다 나온 것 같던데? 중부지방이요? 네, 중부지방. 아, 아 우리가 하는 광주의 펠리페 얘기하시는 거죠? 잠시 내 스트라이커. 네. 청도행이 소문이 났었잖아요. 아, 예. 거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거기는 이제 정리가 돼서. 비자 문제 때문에. 안 가는 걸로. 안 가는 걸로 됐고. 펠리페를 노리는 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아, 그러니까 네. 중국은 정리된 거고. 네, 중국은 정리가 네. 됐고. 빨리 좀 팔았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확실히 가는 겁니까, 가기는? 제가 알기로는, 예, 이번에 좀 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에이전트 검증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맞물려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예, 현직 기자잖아요. 네네네. 아, 사실 뭐 기사를 좀 잘 못 써서 그렇지. 취재력이 있으니까. 네네네. 특히 근데 이런 썰을 듣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게 그런 거 같아요. 이 썰을 듣네. 네. 아, 광주의 펠리페가. 건방지게 형 의자에 기대할 수.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좋네. 저희 이제 취재 기자님을 모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A 대표팀이 월드컵 2차에서 끝나고 최종에서 진출했잖아요. 네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성 같은 경우는 독일 무대 뛰고 있는데 저 이번 달 내로 이적이 어쨌든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얘기 본인이 직접 했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개인적인 바람은 잉글랜드나 독일 다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이재성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하고 다쳤어. 네. 그리고 다쳤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장에서 나올 때 목발 찍고 나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포하면서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이 이제 연말까지니까 한 6개월 남았으면 뭔가 어떻게든 간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김민재 선수까지 두 명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결정 한번 해주시죠. 이재성부터 하세요. 네, 이재성 선수가 좀 짧으니까.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재성 선수 일단 걱정하신 부상 어느 정도일까요? 뭐 좀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정밀 검사 받았겠죠? 아, 그럼 좀 지켜봐보자. 어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제 독일 쪽 유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좀 돌려봤어요. 네. 근데 후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일단 이재성 선수는 분데스리가 네. 1부 리그 진출이 유력하다. 현재로서 네, 현재로서는 요거 정도까지 그 좀 알려졌더라고요. 네. 에이전트 어쨌든 이제 해외분, 독일분, 영국분 뭐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그 이재성 선수가 원래 이제 관리를 해주는 분이 친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형분이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외부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중에는 뭐. 그럼 원래 에이전트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괜히 말 생각나서 좋을 게 없어.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 이재성 선수는 잉글랜드에도 관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 크리스탈 팰리스도 있었고, 네. 뭐 울버햄튼도 있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물론 남은 시기간 안에 언제든지 이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1부 리그 분데스리가 중위권 팀들은 한 3, 4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우리가 아는 무슨 뭐 도르트문트나 네네네네. 돈 많이 쓰는 구단 그런 데는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대충 들은 게 있는데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기사에 나왔던 호펜하임이라든지 뭐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 그 복수의 구단들이 이재성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래서 독일 1부 리그 쪽으로 좀 잉글랜드와 독일 쪽에서는 좀 가는 있다. 것 같다. 네. 물론 뭐 이게 됐다가도 하이지킹 되는 그럼요, 그럼요.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그럼, 있는. 그럼 여기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 나 여기 쪽에서 지금 답 줘야 됩니다. 그건 네? 당신이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야. 아니 그 에이전트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까 저 사실 좀 오는데 기다리면서 야 그래도 몇 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재성이 얘기 좀 없냐? 뭐 이렇게 맨날 에이전트가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 쪼가 그냥 이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보망이 나름대로 있구나.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 저기 경기장 갔더니 끝나고 선수들 데리고 나오는데 다들 나한테 인사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잘 지냈어 했는데 서 있는데 다 와서 인사하더라고 이렇게. 이게 에이전트 업계가 좀 재밌는 게 네네. 분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사. 그러니까. 분사. 그렇지. 자기 선수 데리고 나와버리는 거.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 또 어린 분들이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이전트를. 새롭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아니 그러면 왜 평생 직장 하는 거야? 왜 안 때려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나는 그건 있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 데리고 나간다고 내가 속마음 보장도 없고 어. 사주에 그리고 영원히 2인자로 남아라 이런 사주도 있고. 거기도 지금 소식 하나 들리던데? 우리 회사? 어, 분사 소식이? 무슨 분사?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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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할게. 나? 아, 얘 아니, 말을 아니. 이 새끼는 에이전트가 더한 새끼야. 야, 네가 말을 꺼냈으면 말을 해, 새끼야. 아니, 분사 소식이 들리더라고. 누가 분사한다는데? 아 모르지 그 밑에 있는 직원. 직원이 없는. 야 직원이 없는데 누가 에이. 분사를 해? 아니 근데 요즘은 예전이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즘은 능력 있으면 나와서 하는 건데 에이. 에이. 아, 무슨 이렇게 많이 뛰어요. 나올 직원이 없다니까 뭘 분사를 해? 다 나갔는데 본인도 모르는 분사. 세 명이 다 그만뒀는데 뭘 분사를 해? 분사하기는. 아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어. 아 이게 뭐가 있긴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거기까지? 무슨 하우스죠? 스포츠 하우스. 스포츠 하우스 이적서는 이 정도로 내고 네. 이제 이 정도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자 그래서 이재성 선수 어때 에이전트 시간 전화해 볼까 이 새끼 나가라. 저 알았어요.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결론이나? 그래서 일부. 일부? 네, 콜이 있다고. 아 네, 콜이 있다고 들었고 어느 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팀 중 여러 팀이라고 들었어요. 여러 팀. 복수의 네, 팀이다. 네, 여러 팀. 좀 두세 개 정도도 아니고 한 네다섯 개 되지 않겠냐.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잉글랜드 축보다는 독일. 독일. 이미 일단 현직 기자와 현직 에이전트의 고건 일치하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펠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투자를 좀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좀 안 좋아졌던 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프스부르크를 추천합니다. 볼프스부르크 네. 왜요? 일단 빵빵하잖아. 폭스바겐, 더스 아우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성 선수 얘기는 거기까지. 그래서 네. 독일에서 복수의 팀들이 일부에서 제안이 오고 있다. 이거는 현직 기자와 현직 에이전트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도 이번에 대표팀 왔을 때 그 기자회견. 랜선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때 유벤투스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 제가 물어본 거는 살이 왜 빠졌냐. 살이 왜 빠졌냐. 네,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좀 까무잡혀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살이 빠졌냐. 근데 김민재 선수 얘기가 작년에 그 토트넘 얘기 나오면서 때 그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그때 살이 빠졌다. 네, 근데 살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론 과정적인 일도 있었고 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저 처음부터 이제 정확하게 다시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유럽에 있는 구단들이. 네. 뭐 에이전트도 뭐 포르투갈뿐이고 그리고 또 그 단순히 그 에이전트가 혼자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데 중요한 건 베이징이 이 친구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뭐 얘기가 들린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인데 네. 그게 뭐 계약 기간이 뭐 더 늘어난 부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복수해서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베이징 자체도 굉장히 김민재 선수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뭐 이를테면 선수가 돼버렸다. 그런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리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체계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뻥뻥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막 파산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간 세러리킥 같은 거 있죠. 네. 김민재 선수랑 김신욱 선수가 입단할 때만 해도 뭐 연봉이 뭐 몇십억씩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금액을 받는 외국인 선수가 중국 내에 거의 없어요. 아, 처음에 계약할 네, 당시 네. 그만큼 약간 좀 밑으로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그 금액은 이제 올해 새로 바뀌면서 금액 전체가 이제 나눠졌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셀러리캡도 생기고 연봉 제한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전에 계약한 선수들은 그대로 연봉을 받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베이징이 그 금액을 다 지불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다. 뭐, 그러면 어쨌든 떠날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네. 뭐 이적을 시킨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이번 여름에 가면 이적료를 얼마나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계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올 연말까지 다 채우고 가면 자유계약으로 가니까 이 정도 못 받고 그냥 보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누구나 다 떠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계약 연장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근데 모르죠. 계약 연장을 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아니. 뭐 여기서 뭐 반론이 있거나 다른 정보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답답하네. 야. 이걸 기자라고. 왜요? 저 잘 좀 전해 듣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기간은 네. 겨울까지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중국도 해외 아니야. 네. 선수가 키를 쥐고 있는 거야. 계약 기간 6개월 남았으면.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룰 때문에. 네. 보스만 룰 때문에. 어쨌든 6개월 내가 선수야. 내가 미쳤다고 지금가? 아. FA 대우가지. 그렇지. 응. 왜냐하면 이적료가 발생해 더 많은 데를 고를 수 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이런 거잖아. 이적료를 만약에 A팀에서 날 데려가. 그러면 이적료를 오케이 뭐 150억, 200억을 줄 테니 대신 연봉은 그거에 맞춰 좀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가 자유계약이야. 그러면 부른다면서 이적료 없어? 이적료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주급을 좀 올려줄게. 이럴 수 있으니까. 사이닝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다른 데가 자유계약이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유벤투스는 왜 안 되냐. 유벤투스는 뭐냐면 당장 유벤투스 쓴다는 게 아니고 데려와서 임대 준다 그랬단 말이야. 사솔로로. 네. 뭐 자매 구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 생활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노를 할 수밖에 없지. 네. 근데 포르투는 포르투갈 에이전트니까 포르투가 지금 어쨌든 팀이 좀 떨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김민재 선수를 선택하는 관심이 있는 거고 이외에도 많아요. 많다는 건 동의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는 거는 그 정확한 맞아. 올해 말까지야.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올해 말까지야. 올해 말까지고 김민재 선수가 지난 이제 경고 누적 때문에 아예 대표팀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콜이 많아.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데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종률은 왕창왕창 몇 백을 쓸 수 있는 구단이 없다고. 그렇죠. 아무리 네임밸류가 있는 팀이더라도. 그렇죠. 토트넘은 쪽 났다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쪽 나가서 이제 뭐 물건도 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살 빠졌다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가 에이전트라면 일단 유럽의 쇼케이스를 보여야 돼. 중소 리그에 가서 중위권 리그에 가서 한 번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위권 리그의 상위 팀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뭐 아약스 이런 데 가서 내 능력치가 이만큼이다라고 보여지면 2년 안에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보여줘. 네, 그러니까 쇼케이스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르투도 괜찮고 저는 LEDBG 리그의 뭐 아인트호벤이라든지 뭐 아약스라든지 이런 팀들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정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크게는 이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사정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의 의지도 그렇고 유럽 구단들의 오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적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두 분 다 동의해요? 아 잠시만요. 거기서 두 마디만 바꾸겠습니다. 네. 이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하냐? 이거는 에이전트가 말이야 이 새끼야. 기자라도 다 할 수 있지. 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 인마. 영화를 하도 많이, 내부자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아니 이적을 해야 한다. 이적을 해야 한다 지금. 아니, 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바꿀게 그럼. 이적이 유력해 보인다. 됐냐? 저도 됐냐? 두 번째 이적을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전제는 있으니까 두 분 다 이번 여름에 갈 것 같다 아니면 계약이 다 끝나고 자유계약으로 갈까? 어떤 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수 입장으로는 FA 돼서 가는 게 맞죠. 아까 했던 것처럼 보스만 네. 룰에 대한 지금 입장이라면 선수는 무조건 왜 뭐하러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깎냐? 토트넘 때 힘들었대잖아. 이제 6개월 남았으면 6개월만 좀만 버티면 뭐 그냥 자유계약으로 가는데라고 그러면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바로 이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포르투나 뭐 이런 구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베이징이 어쨌든 베이징은 뭘 받으려고 할 거고 아, 그렇죠. 그냥 남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좁히지 못하지 않을까 그 간극을 베이징과 그 해외 이적 해외에서 원하는 구단들의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적료가 굉장히 좀 제시할 수 있는 이적료가 크지 않죠. 제시할 수 있는 이적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징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적료 받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겨울 이적 시장이 유력하다. 오케이. 결국에 따라오잖아. 얘가 이러네야. 이걸 따라와야지. 논리적 연합 얘기하셨는데. 분사나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진짜. 저 해봐. 분사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봐요. 이적할 가능성 높다. 두 번째, 겨울에 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그러면 어느 정도의 리그에 어느 정도 팀으로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어느 팀 딱 꼭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데스리가도 괜찮지 않나.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네. 선수가 이제 중앙수비수로서의 그 능력을 좀 발휘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분데스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데스리가를 한번 거쳤다가 네. 넘어가는. 그런 차이가 좀 그런 상황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게 유벤투스에서 관심은 정말 감사하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능력은 뭐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의 뉘앙스에 부족하다라고 예, 얘기했죠. 예. 그러면 본인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좀 아까 말한 대로 좀 뭐니 어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분데스리가 중앙에 기본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약간 네. 중위권 중하위권 네. 정도가 어떠냐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런 데가 네. 발판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하위 이거 말고 아, 오케이 네. 너무 떨어지면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뭐 빅리그가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유럽 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팀들 가서 저는 민재는 어쨌든 동양 선수가 중앙 수비잖아. 가게 되면 감독 따라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나를 신뢰하고 써줄 수 있는 감독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럼요. 그러면 슈미트나 레네 제네시오한테 가야 되는 거지. 아, 자기를 예. 지켜봤거나 알고 있는. 저는 이 그러면 슈미트면 로저 슈미트. 예, 로저 슈미트가 독일 감독이잖아요. 근데 아인토벤 감독 아니야. 네네. 근데 로저 슈미트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아,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딘가 더 큰 클럽으로 갈 거라고. 그럼 민재 계속 데려가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왜 표정은 왜 그렇습니까? 뭐, 형 말이 새우 젓갔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많을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지 않냐. 그렇죠. 쇼케이스가 필요해요. 쇼케이스가 필요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중위권을 한번 봐서 보여준 다음에 넘어가자고 여기는 그거 오케이인데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감독이 이럴 때 중요하다. 그렇지. 감독이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감독이면 예. 그냥 이제 아시아 선수야 이럴 수 있으니 아시아 김민재를 지켜봤던 감독 밑으로 가자. 그러면 슈미트의 아인토벤 그리고 이제 리그 앙의 렌 네. 렌도 네. 아 괜찮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유벤투스는 일단 가능성 땡. 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오케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포르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것도 저거는 이제 에이전트의 영향이 좀 크지 않겠나. 포르투가 출신이니까 그쪽에 한번 슬쩍 뛰어가지고 네. 여기 김민재라는 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관심은 있어요. 언플. 아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다. 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쪽 발 포르투갈 발로 나오는 건 전 포르투갈 그 출신의 에이전트가 밥 한 끼 먹으면서 슬슬 약간 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나도 저기 뭐야 그 시리아 국가대표했던 말키라고 이중 국적까지 벨기에 국적에 뭐 말키가 저 잘했다고 저기 네덜란드 리그에서 내가 그 유임장 좀 보냈어요. 그 기사 나더라고. 한국 수원 삼성에서 관심 있다 뭐 이렇게. 야 뭐냐 이게 대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아 이런 실제 경험 있으셨답니다. 야, 뭐야? 아니 위임장 달라고 니네 안 줬잖아 아직. 말면서 막.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유익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우청 기자님 저희가 모신 이 어떤 효과를 3일 만에 보네요. 그래도 이렇게 3주 만에. 아, 야, 어? 야, 이거 취재 기자님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야, 형 의자 기대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아 그리고 가볍게. 아 가볍게. 가볍게 보너스로 드리자면. 네네. 아 오늘 펠리페도 보너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업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 대표급 선수 중에 한 명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 정도 가볍게. 아, 얘기하고 싶다. 야, 옷 센터부터.